인심도심술 그쪽에 보면 마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심이 나올 때 삐딱하게 흘러나가 악이 되는 것뿐입니다. 율곡은 인심이 삐딱하게 흘러 악이 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은 본래 순전히 선하기만 하지만 기에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있습니다. 기는 리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속에 있는 실체가 순전히 선하기만 하지만 나타날 때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것은 맑은 기가 담고 나온 것이고 악한 것은 탁한 기가 담고 나온 것이지만 마음의 본질은 오직 천리일 뿐입니다. 정의 선한 것은 맑고 밝은 길을 타고 천리를 따라 곧장 나타나 속에 있는 본질을 잃지 않고 이니에지의 단서가 되므로 사단이라 일컬었고 정의 불선한 것은 비록 리에 근원하였으나 리가 더럽고 탁한 기에 가려져서 본체를 잃고 옆으로 나와 지나치기도 하고 불급하기도 하여 인에서 나왔어도 도리어 인을 해치고 의에서 나왔어도 도리어 의를 해치며 예에서 나왔어도 도리어 예를 해치고 지에서 나왔어도 도리어 지를 해치므로 사단이라 하지 못합니다. 아, 이런 설명을 율곡생이 하셨는데 마음을 어떻게 받느냐, 율곡 선생은요. 마음을 그릇에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릇은 물론 몸이죠. 몸이라는 그릇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리이기 때문에 100% 착합니다. 리는 본래 순전히 선하기만 하지만 기에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있습니다. 기는 리를 담은 그릇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니는 기에 담겨 있다. 마음은 몸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몸은 물질이죠. 몸은 물질이죠. 마음은 뭐가 돼 버립니까? 몸이라는 물질에 담겨 있다 라고 하면 마음은 뭐가 되나요? 물질이 아닌 것이 물질에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을 부정합니다. 하늘을 부정하죠. 그래서 하늘을 부정하니까 하늘 마음도 부정합니다. 하늘 마음이 양심이지 않습니까? 양심도 부정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뭐냐? 몸에 담겨 있는 거다. 몸이 물질이니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마음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담겨 있는 거니까요. 물질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설명이 까딱하면 이 물질주의, 유물주의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가 마음이 본질은 착하다. 어떻게 착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몸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본래 리이기 때문에 착하다. 그런 것은 율곡선생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성선설이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마음은 몸속에 있다. 그래도 그건 무조건 본질적으로 착한 거다. 이거는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몸속에 있다 그러면 몸이 물질인데 마음은 물질이 물질 아닌 걸 안에 넣어놓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웅덩이에 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요. 웅덩이가 그릇이라면 마음은 몸이라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웅덩이라고 하는 이 웅덩이가 담고 있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그 웅덩이라고 하는 물건이 그 속에 담고 있는 건 물건 이런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물이 맑다. 이 물은 본질적으로 맑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그 착한 것이 있고 또 맑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이지만 흘러나올 때 이 웅덩이에 그 맑은 부분이 흘러들어가면 그냥 이 물은 맑지만 이 물이 흘러나올 때 탁한 그 진흙이나 이런 것이 끼어 들어가면 탁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율곡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맑은 거를 선이라고 하고 탁한 걸 악이라고 하면 이건 선이겠죠. 선악은 언제 결정됩니까? 선악은 나온 뒤에 결정되잖아요. 나오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은 착한 마음밖에 없다. 몸 밖으로 나올 때 선악이 갈라진다. 이 설명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는 본래 순선한 순전히 순하기만 하지만 기에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있다. 기가 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가 그릇입니다. 이 기가 여기에 맑은 물이 있다. 이게 이제 리라고 우리가 한번 예측을 비유를 해보면 이 리는 맑기만 하다. 착하기만 하다. 니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속에 있는 실체가 순전히 선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착하기만 하다. 이걸 사람의 몸에 이제 비유를 하면요. 왜냐? 몸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몸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착하기만 하다. 근데 나타날 때 착하지
악한 마음이 나타날 때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밖으로 나올 때요. 어떤 게 선이냐? 맑은 기가 담고 나올 때 선한 마음이 되고, 악한 기가, 그 악한 것은 탁한 기가 담고 나올 때, 그때 악한 마음이 된다. 마음의 본질은 오직 선, 천리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은 들어있지 않을까요? 마음 속에. 예? 악한 마음이 있죠. 있죠. 예. 못된 사람 보면 딱 못된 게 보이잖아요. 못된 마음이 들어있거든. 마음이 밖으로 안 나와도 담고 있는 게 못된 마음을 담고 있으면 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못된 마음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못된 마음이 이만큼 있어도 그 착한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요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요 착한 마음은요. 맹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마음이.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착한 마음이 있고, 여기 이제 못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잔뜩 있다. 요 착한 마음은 뭐냐? 예. 혹시 맹자 읽으시면. 양기는 기죠. 마음이 아니고. 양기는 기고요. 양지. 양지는 요 선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선이, 선한 마음에서 양지가 나오죠. 양능도 나오고. 예. 요 선을 가욕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거에 선이라는 거죠. 가욕. 하고 싶은 거. 배고플 때 먹고 싶잖아요. 그게 선입니다. 먹고 싶은 게 왜 선이냐? 계산이 들어가면 먹기 싫어집니다. 어이, 먹으면 뚱뚱해지잖아. 뚱뚱해지면 남자친구가 싫어하잖아. 안 먹을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먹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생각이 끼어들면 난 먹기 싫어. 안 먹는다요. 안 먹는다고요. 이게 악이니까, 이게 안 먹기 싫은 건 악이니까 먹고 싶은 건 선이 되는 거죠. 근데 배가 좀 부르잖아요? 그러면 먹기 싫어집니다. 그것이 선이라고요. 근데 내가 뷔페집에 이거 얼마 내고 들어왔냐. 7만 원이나 내고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그냥 안 있다고요. 갔다 한 접시만 더. 그렇죠? 그게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 제일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먹기 싫다. 이게 선인데. 계산을 해보면 한 접시도 이게 악이라고요. 그걸 죽이고 싶을 때 죽이는 게 선입니까? 선이죠. 근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것이 악한 사람이 처음에 그거 이제 심정리의 그 허점인데요. 내 마음이 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이것 때문에 아 저놈 죽이고 싶다. 제일 먼저 떠올랐다. 그러면 죽이자. 그런데 욕심에서 떠오른다고요. 욕심에서. 요게 욕심인데 제일 먼저 이게 떠오르는 수가 많아요. 이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왕양명 선생이 심정리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악이 없어지면 그건 말이 딱 그 통하거든요. 악이 없으면 악이 많은 사람한테 네 마음이 그 진리야 이러면 죽이고 싶은 사람 막 죽인다고요. 그걸 태계 선생이 그거 염려해 가지고 전섭록 변이라는 글을 씁니다. 양명의 전섭록 문제 있다. 그걸 염려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도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염, 딱 느낌이 올랐을 때 그때 분간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나올 때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 잠자기 직전인가 뭐 직전이라든가 혼자 멍하고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부숙 나온 건 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남하고 막 싸우면서 막 올라오는 마음 제일 먼저 그 좀 전까지는 죽일 생각이 없는데 지금 죽이고 싶은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 그거 선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설명 안 해놓으면 굉장히 혼선이 생깁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욕심이 이제 악한 사람 안에도 선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있는데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건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도 그 시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그 기준이 되긴 합니다. 어제도 죽이고 싶었나 그랬다. 1년 전에는 어땠냐 그때도 죽이고 싶었다.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러면 그건 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안 변하거든요. 이건 변하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떠오르는 말대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냐 한 번 더 걸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죽이고 싶다 이러다가도 1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 저 사람한테 그때는 친구였다 같이 놀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걸러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그게 선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악하기 이전에 순수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곧 이렇게 그 뭐 노상 고스톱 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졸리는데 돈 따야 되니까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벌써 고스톱판에 가기 전부터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근데 보통 사람 이제 고스톱 치다 보면, 아, 이제 졸린다. 잘 때 되면 졸리잖아요. 그때, 아, 내가 본전 찾아야지. 자면 안 돼. 이럴 때 이제 잠이 달아나는 건데, 아예 노름꾼은 그냥 노름판에 가기 전부터 이미 잠이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마음의 설명을 일반화시키면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요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뷔페집에 갔을 때도, 아, 이제 배가 좀 불어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료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바뀌죠. 한 접시만 더 먹자. 그것이 악이니까 배부른데 그만 먹을까 하는 건 선이 된다고. 이 악이 없을 때는 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그 이 욕심이 이렇게 욕심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사람 속에. 그래서 보면 욕심이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게 변합니다. 엄마들은 뭐 욕심이 아주 많은 엄마라도 자기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욕심이 싹 없어지고요. 순식간에 본심으로 확 돌아오기도 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때도 남하고 싸울 때는 욕심이 꽉 차다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집에 가서 잠이 이렇게 들 때 보면 욕심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는 얼굴 보면 얼굴이 그렇게 못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속에, 이미 웅덩이 속에 물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마음 보따리 아닙니까? 마음 보따리 속에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욕심도 있고 본심도 있고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율곡생은 여기는 맑기만 하다 이래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비우자. 욕심 비우란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자.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이걸 비우자는 건데, 행동하기 전에는 악이 없다 그러면 비울 게 없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율곡의 철학에서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착한 마음은 그 몸이라는 물질에 그 담겨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웅덩이에 물이 들어 있다고 하기 전에 이 웅덩이의 물은 어디서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을까? 지하에서, 지하수가 올라온 거라고요. 지하수가 올라온 게 아니라면 이 물 길러내고 나면 바닥이 나야죠. 사람 마음속에 정이 들었죠. 마음이 들었죠. 몸속에. 정을 풀어내고 나면 바닥이 나야 되는데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평생 풀어내도 계속 나옵니다. 바닥이 안 납니다. 그건 뭐냐? 저 몸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죠. 계속 풀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서 지하수가 흘러 들어온다. 그것이 웅덩이 속에 고여있는 물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몸 밖에 저 무한한 하늘이 있고 하늘의 마음이 몸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몸속에 고여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본래 물질이 아니다라는 게 설명이 가능하죠. 물질 속에서만 있다 그러면 그건 물질 아닐 수가 없다고요. 요 도자기가 있고 뭐 이런 도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자기들이. 이런 도자기들이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그럼 값이 비슷하다고요. 그 값은 무슨 값이냐? 이 도자기는 지금 물질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값을 따져보면 흙이 얼마짜리냐? 그리고 그 물레에 돌리는 인건비가 얼마냐? 유약이 얼마냐? 이러면 원가가 나오죠. 그럼 대개 뭐 얼마 안 할 거라고, 이거. 뭐 2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값이냐? 그 값은 물질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질의 값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이걸 만든 사람의 예술 정신이 여기에 묻어 있다고요. 그 예술 정신은 이 물질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질 밖에서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의 예술 정신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그 값이 뭐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설명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웅덩이가, 이 지하수가 여기서도 웅덩이가 있고 여기서도 웅덩이가 있고 이렇게 이해해 줘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제 하늘 마음이 다 들어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하수가 여기 들어올 때 말이죠. 여기 들어올 때 이미 여기서 이 구멍 속에 진흙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게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물은, 이건 바위를 뚫었다고요. 이거는 석수죠. 맑은 석수라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몸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미 이게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건데, 이 몸은 부모 몸이거든요. 부모 몸은 또 할아버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태초부터 쭉 이 몸에 이르기까지 유전돼 왔기 때문에
몸 자체가 100% 깨끗하지도 않다. 이렇게. 그 몸이 이미, 그러니까 그 대승기신론 이런 거 보면 뭐 무명에 훈습돼가지고 끝없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내 몸에 불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무명에 훈습된 그 악한 마음이 날 때부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천성인가요? 어떤 것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태초부터 쭉 연이어서 내려오는 그거는, 개개인이 가진 천성이라고. 그건 천성이 아니고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스며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천성은 원래 모습이고요. 하늘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예. 다른 그런 그 저기를 예. 그렇죠. 몸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다르고 또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시간 공간에서 그 터득하는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몸 속에 잠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자기의 그 마음 속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손으로 유전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100% 맑은 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찌꺼기가 그 유전대에서 나와 그 타고 났고, 그래서 이 유전된 찌꺼기 속에 찌꺼기가 묻어 나와서 이 그 이제 진여라고 하는데, 그저 부처님의 마음을 본 마음을 진여라고 하는데, 진여 외에 이제 그 무명에 훈습된 이 그런 이제 욕심이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개개인의 성품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죠. 예, 다 다르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개개인도 다르고 또 뭐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환경, 한국이라는 환경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그게 이제 묻어 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일본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예?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국 사람한테 부지런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요. 일본 사람처럼 부진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산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목욕탕도 없고, 목욕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1년 내 목욕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름에 몇 감는 정도인데, 그거는 목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도, 서울에 큰 애들보다 목욕 자주 안 합니다. 조금 하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일본에 6년을 살면서요, 매일 목욕했습니다. 안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만 땀이 좀 났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옷 벗고 갈아입어야 되고요. 약간만 한 게 들면 빨리 옷 하나 더 입어야 되고요. 가정부인이 이제, 그, 장에 가면서 이 가방을 들고 이 가구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정 부인은 뭐 남의 집에 시장 가다가 남의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 때 오기도 하고요. 태평인데 거기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하늘도 한번 봐야 되고 바람 방향도 봐야 되고 구름 방향 이상하다 도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이불을 걷어야 됩니다. 저도 게으르기 짝이 없는데도 일본 있을 때 매일 해만 나면 이불 그 베란다에 넣습니다. 왜냐? 이불이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잠 못 듣고 잡니다. 안 부지런하면 그 못 삽니다. 거기는요. 환경이. 근데 우리는 이불 베란다에 1년 내 한 번도 안 늘어도 괜찮아. 이불 넣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축축한데 뭐. 축축한 이불에 한번 들어 넣어 보십시오. 잠이 오는가요? 잠이 안 옵니다. 그거. 오히려 병들죠. 그거.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목욕하잖아요. 그 아침에 목욕 안 합니다. 저녁 때 그 희한하게 뼈가요. 속뼈가
춥다고 오솔오솔 춥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 우리는 이렇게 목욕탕이 얄팍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거기는 깊어요. 이렇게 앉으면 여기 딱 이제 들어가고 몸이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뼈가 따끈해야 잠이 옵니다. 굉장히 부진하다고요, 그거.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 천하태평이고, 그러니까 뭐 게을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가게하고 이럴 때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뛰는 거죠. 근데 환경 자체는 굉장히 안락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게으르다. 일본 사람은 좀 부진하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또 공통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무의식 속에 또 다 깔려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봐주면 이미 여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때 이 안에서 벌써 맑은 마음과 탁한 마음이 섞여 들어 있는 거죠, 마음 속에. 그러면 그 이 사람이 요 순간적으로 요 맑은 착한 마음에서 말한 게 있고 욕심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요. 근데 어떤 경우가 가장 착한 마음으로 말했냐? 뭐 그 자기 엄마가 애 젖먹이면서 너 무럭무럭 자라라. 너가 건강해야 좋지. 이 말은 착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은 평생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요 욕심에서 나온 말, 요거는 바뀐다고요. 엄마가 밖에 나가 봤더니 요새는 의사가 최고래. 이러면 이제 집에 와서 야, 너 의사 되라 이런다고요. 그 다음날 밖에 나갔더니 요새 의사 뭐 하물 갔다. 변호사가 최고래. 이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야, 너 법대 가라 또 이런다고요. 그거는 말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건 욕심에서 나온 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맹자가 가욕지위선인데 요 선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고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한다. 선을 요걸 자꾸 붙잡고 늘어진다. 유적이 지위 선, 아, 신이라 그러죠. 유적이, 그거를 유저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유지의 기입니다. 자기 요 지, 저 자는 지어라고 봐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것을, 그것은 그 착한 마음이죠. 그것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요 선한 마음을 지속시키는 거.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착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이 자꾸 많아지죠. 그 학문을 계속하면요. 꽉 충실해집니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꽉 찹니다. 충실. 충실해지는 걸 미라고 합니다. 미. 이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따라서 착한 마음이 이렇게 꽉 차기 시작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 보통 사람 중에도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를 바라볼 때는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순간은 착한 마음이 꽉 찬다고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순간이지만 일반 사람 중에 그 선한 마음이 꽉 충실해지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충실해져가지고 꽉 차다가지고요. 이게 그 착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빛이 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아우라라고 빛이 난다. 그걸 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선인 다음에 시인, 시인 다음에 미인, 미인 다음에 대인, 이렇게. 차원이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대인이라고 한다. 근데 대인은 이제 빛이 아우라가 이렇게 막 나오다가, 그러다가요, 여기에 마음주머니가 있는데, 요 마음주머니에 착한 마음이 팽팽해진다고요. 팽팽해지다가 한쪽이 터집니다. 여기에 이게 하늘 마음이 이렇게 있죠. 하늘 마음. 하늘 마음하고 이렇게 확 터져버립니다. 이거를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명자가 확충사단. 확충. 확충한다. 이 사단을. 사단이 선한 마음인데요. 이 온 몸에, 마음에 선한 마음을 확충합니다. 자꾸 확충해 가면 이제 성인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팽팽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악이 있다는 것은요. 하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악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요거는 요게 막혀 있습니다. 하늘 마음하고 안 통한다고요. 근데 이게 자꾸 없어지면서 이 선한 마음이 꽉 차면은,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열린 사람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맹자가 단계단계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그 사람이 몸은 긴데, 몸 속에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착하기만 하다. 그러면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착해 보인다. 저 사람은 좀 욕심 덕지덕지 붙었다, 얼굴에. 그것이 우리는 대충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만 있다. 악한 것은 마음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결정된다. 이래버리면 마음이 나오기 전에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욕심 많아 보이네. 이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갓난 애들 보면 그건 뭐 악기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굉장히 흉악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거의 가까이 못 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오염되어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설명은 그게 없다. 예. 그래서 왜 이래 버렸느냐. 퇴계 선생은 말이죠. 마음속을 완전히 맑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자. 마음속을. 맑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자. 착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자. 라고 하려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여기에 집중된다고요. 이거는 행동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실천하기 이전의 문제라고요. 내가 실천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완전히 착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진흙이 안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늘 마음이 천명이 내한테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 들어올 때 그때 진흙이 뭐냐. 끼어들어가는 진흙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요 생각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자라 그러면 잠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 생각이 안 끼어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게 되죠. 근데 그때 생각이 끼어들어갑니다. 지금 자면 손해다. 본전 찾아야지. 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바로 진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욕심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퇴계선생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버렸다. 여기에. 근데 율곡선생은 자기는 뭐 그냥 이 돈수했다. 내 마음은 완전히 이제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빨리 바깥으로 꺼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천이죠. 빨리 마음을 실천의 장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빨리 세상을 이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진흙이 안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탁한 기가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율곡생의 초점이라고요. 여기.
완전히 다르죠. 악한 것은 탁한 기가 담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탁한 기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마음의 본질은 오직 천리일 뿐이다. 정의 선한 것은 맑고 밝은 길을 타고 천리를 따라 곧장 나타나 속에 있는 본질을 잃지 않고 이니에지의 단서가 되므로 사단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뭐냐? 퇴계 선생은 요 오염되지 않고 요 지하수가 그대로 나온 게 사단인데요. 그것이 아닌 건 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곡생은 이 마음 자체가 착하다. 착한 마음은 이제 이니에지인데 이니에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맑은 기를 타고 나왔다. 맑은 기가 그대로 담아냈다. 이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생이 말하는 사단은 몸 밖에 있습니다. 퇴계생이 말하는 사단은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몸 안에 이니에지가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퇴계생은 사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니에지는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니에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에지는 우리가 봐도 안 보이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단을 통해서 이니에지를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 천한 마음이 여기에 흘러나와서 이미 인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인은요. 그래서 여기에 고여있는 게 천지심이고요. 물은 자꾸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하늘 마음은 몸속으로 계속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인은 어떻게 이제 흘러나온 그 모습이 적은지심이고요. 의로운 마음은 수호지심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예은은 사양지심이고 이렇게 됩니다. 지는 뭐 시비지심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속에 사단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율곡은 마음이 밖으로 나와온 것이 사단이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왜 퇴계 율곡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마음을 밖으로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춰버렸다. 근데 나중에 다산생은 또 달라집니다. 다산생은 어떻게 봐버렸냐 하면요. 마음속에 사단이 있다. 예, 마음속에 사단이 있다. 요건 퇴계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사단이 밖으로 나온 게 뭐냐? 이것이 이니에지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완전히 이건 틀려버리죠. 그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봤는지. 그 다사생은 몸속에 사단이 있고 몸 밖으로 흘러나온 게 이니에지다.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 이 이니에지와 사단의 관계를. 그 이유는 이제 다산의 그때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이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예, 율곡생은 요 착한 마음이 그대로 맑은 길을 타고 나온 것은 이제 사단인데 사단은 예를 들면 이제 적은지심, 뭐 수호지심 이런 이제 사단인데 요 사단이 나오다가 이니에지가 나오다가
악한 기운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탁해져 버렸다 라고 할 때 그 탁해진 것은 그 마치 지하수가 맑은데 요 지하수가 그대로 나오면 맑지만 진흙이 들어가면 탁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진흙이 끼어들면 탁해진다는 거죠. 그 탁해진 마음은 그 속에 착한 마음은 없어져 버렸느냐. 그 탁해진 마음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면요. 악한 마음 속에 착한 마음은 없어져 버렸을까? 그 지하수가 맑은데요. 진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됐죠. 흙탕물에는 맑은 지하수가 그 속에 없는 걸까? 있죠. 있지만 맑게 하는 능력은 전혀 없죠. 맑은 것과 반대로 갔다고요. 맑은 것과. 그것처럼 요 인이 이렇게 나오다가 탁한 기가 그 섞여 들어가 버리면 그 출발은 인에서 출발했다고요. 인에서 출발했지만 반대로 인과 반대가 된다. 맑은 물에서 출발했지만 맑은 것과 반대 물이 된다. 그 논리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에서 나왔어도 도리어 인을 해치고 이렇게 돼 있죠. 인에서 나왔어도 도리어 인을 해치고 본의인이 반의인 본의인이 반해인 이렇게 돼 있죠. 본의인이 인에서 뿌리 받고 나왔어도 뿌리 인에서 근본했으면서도 반 도리어 해인 인을 해친다. 마치 진흙물은 맑은 지하수에서 나왔어도 맑음을 해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림에 그렇게 해놨죠. 그림에 똑바로 내려온 건 인지단. 의지단, 그 그림에 보면, 그게 4단인데, 똑바로 나오는 것은요. 왼쪽으로 삐딱하게 나간 것은, 그,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인데, 본인이 반해인,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의이 반해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단하고 또 이 악이 된 거하고 선한 거 이것이 다 그 몸 밖에 몸에서 나온 뒤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너무나 이 율곡선생은 정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급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이 수양은 뭐 19살 때 다 그냥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관심을 아무리 집중해도 일반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그 욕심이 악한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선악을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미 일반 사람들이
이미 욕심이 가득가득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욕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요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율곡 선생한테 이제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그 사쪽에 아래에 도심과 인심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사단 칠정 가지고는 사단하고 칠정은 나누어질 수가 없고 칠정 속에 사단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갖고는 사단 칠정을 가지고 선악을 논할 수는 없고 율곡선생은 이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맑게 나오느냐 기에 의해서 오염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맑게 나오는 거는 도심, 예. 오염돼서 나오는 거는 인심. 그래서 도심과 인심 가지고 마음을 이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도심과 인심은 여기서 결정하니까요. 요때 나올 때 이 순간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다만 지키기만 하면 그만이지만 여기에 나올 때 도심은 곧 붙잡고 그대로 끌고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심은 인력으로 흐르기 쉬움으로 비록 선하지만 위태롭기도 하다. 인심을 왜 선하다고 했을까요? 인심을. 여기서 나올 때는 다 선하다고요. 도심도 인심도 다 선하게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삐딱해집니다. 왜 삐딱해지느냐? 그 도심은 그 말에 비유하면 사람이 말에 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울 가고 싶어. 그러고 말을 탔는데 말이 알아서 서울로 가주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도심이고요. 그러니까 말은 서울로 가는 그 결정은 말 탄 사람이 했다. 그 네가 주체다. 그래서 이제 도심이고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말이 자기가 서울로 가야겠지? 그리고 서울로 가고, 요거는 말이 주체가 되어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인심인데, 그거는 선이라고요. 인심이라도, 그 몸이 중심이 됐다 하더라도, 선으로 향해서 갔으니까. 목적지가 제대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부산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이제 악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딴 데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인심은, 이렇게 나오다가 딴 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심은 비록 선하다 하더라도 위태롭다. 이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예. 마음을 공부하는 자가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념이 바랄 때 도심인 줄 알면 곧 확충시키고 인심인 줄 알면 그 정밀하게 살펴서 반드시 도심으로서 절제하여 인심이 항상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 인심도 도심이 될 것이니 어찌 네가 보존되지 않겠으며 어찌 욕심을 막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념이 바랄 때 마음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요 순간에 일념이 나온다는 거죠. 일념이 그 조그만한 마음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이 일념이 어디서 나올까? 사람들은 다 생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의심을 안 하는데 사실은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일념이 마음이 탁 나올 때, 아 이게 도심이 나왔구나, 이게 도심이구나, 그런 판단이 되면 그걸 지키고, 어 이게 인심이잖아, 그럼 이게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거를 저 정밀하게 살펴서 도심으로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심이 항상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 인심도 도심이 될 것이다.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는 건 또 뭘까요?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일념이 생각이 탁 떠올라서 이게 도심이 나오는 건지 인심이 나오는 건지를 구별해서 아 이게 도심이구나 그러면 그걸 붙들고 가면 되고 인심이구나 그러면 잘 살펴서 이게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절제하자. 절제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도록 해야 된다.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듣는다. 굉장히 좀 석연치가 않고요.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이해를 해야 될지. 인심이 밖으로 나온다면, 인심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인심이다라고 할 때 이 인심은 도심의 명령을 들어야 돼. 내가 인심에 좀 끌려가고 있다면 그 도심은 어디서 그 인심을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할까? 도심이요. 태계 선생은 여기서 진흙이 끼어들어가는 그걸 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키는 인간의 의식에서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끼어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인심인지 도심인지 이렇게 나올 때 생각, 일념도 생각이겠죠. 생각이 끼어들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생략을 했을 텐데요. 이 마음에, 마음이 이렇게 있고, 마음 보따리, 에 뭐가 들었냐?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둘러싸고 의식이 있다고요. 의식이, 이 의식이 중요한 거죠. 의식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생각이 일어나고요. 염려하는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다 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은 왜 생겼느냐? 그 아마 지렁이는 의식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식이 생기는 곳, 원인은 감각기관입니다. 눈, 코, 귀, 입이 작동을 하면서 분별하게 되고요. 분별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 그런데 저녁에 잘 때 눈, 코, 귀, 입이 문을 닫아버리죠. 그럴 때는 의식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의식이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의식은 감각기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를 할 거니까 이 인심이 도심이 밖으로 나올 때 생각이 탁 떠오른다. 그때 도심인지 인심인지 빨리 분간해라. 어떻게 분간할까? 아 이게 도심이 나오는구나. 인심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놈을 죽이고 싶다. 그럼 이게 도심인지 인심인지? 인심이다 그러면 이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도심이면 죽여도 되겠죠. 근데 그걸 도심인지 인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주자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의 스승이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통이라고도 하고 이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동. 이동이 마음이 그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고 이 미발지 기상, 마음이 이렇게 싹이 트기 이전에 그 마음 뿌리가 어떤 건지 그거를 잘 살펴라. 근데 주자가 그걸 살펴봐도 도대체 가물가물하고 보이지도 않고, 이 마음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 마음이 처근하다, 불쌍하다, 성질난다 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런 마음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마음의 뿌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을 데도 없고 이제 쩔쩔매는데, 그 장남헌이라고 장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인데요. 장식을 만나보니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냐? 마음이 이렇게 싹이 튼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이렇게 처음에 탁 이렇게 마음이 싹, 새싹처럼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가만히 있다가 툭 이렇게, 아 오늘 단풍구경이나 갈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디를 갈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마음이 싹이. 고수도비나 한번 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죠. 어디 가면 또 아파트 값은 오늘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요. 요 마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펴서 이 마음이 그 사단으로 나타나는 싹이면 그걸 잘 붙들어라. 그리고 칠정으로 가는 싹이면 그걸 붙들지 마라. 그래서 주자가 그 공부가 참 좋겠다. 그건 뭐 누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싹이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때 제대로 된 마음이면 붙잡자. 그거는 가만히 있자. 근데 잘못된 싹이면 그거는 잘라버리고 없애버리자. 그 실제로 그 잘못된 욕심 덩어리가 쑥 올라오면 남명생 같은 사람은 이제 가위 칼로 이렇게 치는, 실제로 손으로는 안 쳐요. 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마음으로 치는 거죠. 뭐 그런 훈련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 이게 사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게 또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스승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싹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마음, 자기의 마음 바탕에 있는 그 이제 그게 인위예지인데, 사실은요. 성인데 그걸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걸 함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 그 이 마음에서 싹이 이렇게 틀 때, 이때 그 욕심으로 가는 계산이 일어난다고요.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잡념을 완전히 없애고요. 고요하게 마음을 보존하면 보통 사람은 악한 마음도 불쑥 올라오겠지만, 그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악한 마음이 커지질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 나왔을 때 요걸 어떻게 채우지? 요악을 어떻게 내가 이 욕심을 채워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확 커지는데요. 하여간 그 이 일체 마음을 이렇게 여기서 잠재워 버립니다. 아무 무념의 상태로 보존을 합니다. 그러면 악이 불쑥 나오더라도 악은 이제 더 커지질 않고, 그러다 보면 악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없어지게 돼 있고, 악이 없어지면 이 마음속은 인위예지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걸 이제 경이라고 합니다. 거경. 경의 마음으로 일체의 잡념을 일으키지 말고 멈추자. 그러면 결국은 악도 없어지고 마음속이 그 착한 마음으로 꽉 차게 돼 있다. 그 공부로 이제 결론을 맺죠, 주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음이 발동을 했을 때 생각이 탁 떠오를 거다. 그때 도심인 줄 알면 그걸 확충하고 인심인 줄 알면 잘 살펴서 도심의 명을 듣도록 하라. 그걸 그 생각을 탁 생각이 떠오를 때 도심인지 인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주자가 실패한 방법인데요. 율곡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이걸. 그리고 인심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심의 명령을 듣도록 하라. 그것도 굉장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인심인지 도심인지 판단은 누가 하느냐? 판단은 이 의식 속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분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의식이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심 같다, 인심 같다. 의식이 하는 건데. 그래서 도심, 인심이라면 이게 도심으로 바꿔야지. 이런 의식이 하는 건데,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의식을 욕심 채우는 쪽으로 자꾸 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 채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하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늘 마음이 있는데 욕심으로 이렇게 이제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에 따라서 내가 챙기고 싶다. 고수도 더 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욕심이 돼버리죠. 욕심이 꽉 차게 되죠. 그러면 이 욕심이 또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돈 욕심이 꽉 있다. 그럼 오늘 어디 가서 돈을 좀 벌어볼까. 이 생각이 또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욕심이 안 떠오릅니다. 욕심이 생각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 벌고 생각 때문에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각을 또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돼서 욕심이 끊임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게 욕심인지 본심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욕심 채우는 생각이 꽉 차 있으므로 욕심이 아닌 생각과 욕심을 일으키는 생각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꽉 찬 사람은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것이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순자한테로 갑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노골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해결할 방법은 내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외부에서 예를 만들어서 이걸 이쪽으로 못 나오게 강제력으로 해야 되고 얘 갖고 안 통하면 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걸 그 강압적으로 그걸 제재해야 되는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율곡도 이런 철학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 철학은 완전히 순자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요 생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 또 생각이 또 필요합니다.
그, 저, 우리가 다 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절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만두면, 혼란이 일어나고, 이게 서로 다투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생각이 일치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규칙을 만들자, 법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다 지키도록 하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넣자. 이런 결론을 내죠. 그래서 이 악으로 나오는 이 방향을 못 나오게 하고 선으로 회전식 이렇게 길을 돌리도록 예. 하자. 그 철학이 순자의 유물철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퇴계수행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일념을 통해서 절제하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유물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출발점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좀 쉬었다가 또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차분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휙 지나가 버리면 아 이게 그 결국은 그 뒤에 가면 계속 꼬이거든요. 이제 그 송시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엄청나게 꼬이는데 그 설명이 안 됩니다.